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개천기 월드 카테고리 19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배달 3부작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치우천자 편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천문관 1월이 사와라 환웅의 황명을 받아서 자부대선인을 찾아 떠나가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읽어 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저 성우들을 이용해서 편집에 들려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가 천문관 1월인가? 고개를 숙이고 꿇어 앉은 나에게 사와라 천왕께서 직접 물으셨다. 예, 기나 1월이라 하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말도 잘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라. 나는 생전 처음으로 천왕의 얼굴을 자세히 볼수 있었다. 등극한 지 65년이 된 천왕은 98세였다. 노쇠한 기색이 역력해 앉아있는 모습조차 힘들어 보였다. 천왕 옆에는 풍백, 우사, 운서도 앉아있었다. 풍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 빈도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오. 천왕의 허락을 얻은 풍백이 나를 보며 느닷없이 물었다. 자네는 천문관이니 발길이 대선인을 잘 알겠지. 조금 알고 있사옵니다만 배달국 백성 중에 발길이 대선인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었다. 하물며 천문관인 내가 그를 모르겠는가? 발길이는 위대한 태오복희와 동문수학한 대선인이다. 태오복희를 도우며 해와 달과 별의 운행, 팔계와 태극기, 음력과 윤달, 양력과 24절기, 28소 별자리, 별똥, 행성의 역행 등의 천문현상 연구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그 대선인의 후손, 자부선인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봤느냐? 칠성역을 만드신 분으로 아옵니다. 칠성역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이름만 들어봤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천문관은 없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자부는 배달국 최초의 천백 이름이라네. 같은 이름을 가지고 빈도와 태백학당에서 동문수학한 친구가 있어. 빈도와 동갑이니까 나이가 50이라네. 자네 나이 23세에 두 배가 넘지. 그는 발길이의 후손답게 태백학당 시절부터 천문지리에 무불통달했다네. 빈도는 비교도 될수 없었지. 그래서 천황님께서 총애하시고 입궐을 권하셨지만 갑자기 사라졌다네. 최근에야 청구의 대풍산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잠시 말을 마친 풍백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현재 여러 제후들이 자부를 데려가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네. 자네는 천황님의 명을 받들어 청구의 대풍산으로 가게. 가서 자부를 은밀히 만나 신시로 휘환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답변을 받아오도록 하게. 귀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하오나 왜에게 천문관인 귀나기 가야 하는지. 다 이유가 있네. 천문지리에 무불통달한 자부를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 하늘과 우주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세. 풍백 영감님, 귀나기 학문과 재주로는 자부 선인을 설득하기는커녕 내 말을 자르며 천황이 말씀하셨다. 다 알아보고 현재 천문대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자네를 선정한 것이니라. 대풍산에 가서 자부 선인에게 칠성역도 배울 겸 일단 가보도록 하라. 자네 보고를 받은 뒤 천백이 나설지 풍백이 나설지 다시 결정할 것이니라. 폐하, 황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나는 대풍산을 향해 떠났다. 대풍산 입구에 들어서니 해가 서산으로 미연미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따라갔다. 나보다는 어려 보이는 젊은이가 바위에 걸터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피리를 불고 있었다. 나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한 곡을 마친 그는 피리를 내려놓았다. 눈을 뜬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소스라치며 일어섰다. 대건 류시오. 아직 땅거미가 내리지 않아서 젊은이의 얼굴이 잘 보였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었다. 기나긴 1월이라 합니다.
스스로를 비나기라고 칭하는 것을 보니 신시에서 오셨군요.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댁은 누구신지요? 젊은이는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소생은 자부 스승님의 제자 유묘 신성이라 하옵니다. 아, 그러십니까? 이거 잘 됐습니다. 실은 자부 선인을 찾아 배달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승님을 무슨 일로 뵈러 오셨는지? 그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 비낙을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묘 신성이란 젊은이는 대풍산을 가리켰다. 스승님은 오늘 오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정상 부근에 암자가 있는데 거기서 명상 수련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며칠씩 하셔서 언제 내려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 예묘 신성은 내 행색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다. 1월 선생은 배달국에서 무엇을 하는 분이오? 비낙이라고 칭하시는 것을 보니 아랫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낙은 배달국 천문관입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소생도 삼위산에서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묘 씨면 삼위산의 명문가 자제분이시군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친께서 신성 태몽을 꾼 뒤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건 그렇고 스승님은 천문하시는 분을 가장 반기시는데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별은 언제나 새벽에 보이나요? 이 친구, 나를 시험하는 괴로군. 아니요, 금성은 새벽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입니다. 대략 몇 달 동안 새벽에 보이지요? 열 달은 새벽에 보이고 열 달은 저녁에 보이지요. 수성은 몇 달 동안 새벽에 보이지요? 두 달은 새벽에 보이고 두 달은 저녁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불쾌한 목소리로 내뱉듯 대답했다. 어이쿠, 천문관님이 맞네요. 시험에서 죄송합니다. 대풍산을 찾는 가짜 손님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천문관님, 어디 특별히 머무실 곳도 없을 것 같으니 소생이랑 같이 삼천궁으로 가시지요. 누추하지만 손님들 묵을 방이 몇 개 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다. 나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애를 먹었으나 유묘신성은 앞장서서 날아가는 듯 걸었다. 이윽고 숲 사이로 흐린 불빛이 보였다. 다가가자 삼천궁이라는 간판이 걸린 제법 커다란 문이 나를 막아섰다. 하인들이 열어주는 문을 들어서니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초당이 나타났다. 아니, 이게 삼천궁이야? 나는 또 궁이라고 해서. 나는 약간 실망했지만 열채가 넘는 초당들이 있어 큰 부잣집 정도는 돼 보였고 하인들도 많았다. 하인들은 유묘 신성에게 극진했고 따라 들어온 나에게도 무척 공손하게 대했다. 천문관님, 시장하실 텐데 일단 여기부터 하시지요. 소생도 어차피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예묘 신성은 중간 크기의 초당으로 안내했다. 호롱불을 붙이자 서너 개의 식탁이 눈에 띄었다. 호롱불이 흔들림에 따라 커다란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췄다. 어린 하녀가 나타나자 예묘 신성이 물었다. 영천이는 어디 갔느냐? 하녀는 보리밥과 산나물 반찬으로 식탁을 차리며 대답했다. 영천 도련님은 선인 어르신과 같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묘 신성은 나에게 젓가락을 집어주며 말했다. 고시영천은 소생과 같이 스승님의 제자이자 제 친구입니다. 그럼 신시에서 왔겠네요. 어떻게 아십니까? 신성도령은 배달국 사람이 아니라 모르시는군요. 고시 가문은 배달국 최고 가문 중 하나입니다. 신지 가문 버금가지요. 군인 가문으로는 치우가 있고 조상님들이 성씨를 하사받지 못해 비낙은 그냥 1월이라고 부릅니다. 예묘 신성은 나를 위로하려는 듯 말했다. 명문 집안 도령들이 무수히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집안만 좋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모자라 배워도 모르는데요. 스승님 제자라고는 고시영천하고 소생하고 달랑 둘 뿐입니다. 아니, 자부선인 어른 문화에 제자가 둘밖에 없단 말입니까? 예, 여러분 더 재미있으셨습니까?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노력하고 찾아내서 계속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